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박인아입니다. 선생님은 고2 문법 11번에서부터 15번 해설 강의를 맡았는데요. 지금부터 문법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형 문제였죠.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지문형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고3 올라가서도 헷갈려하는 게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별하는 걸 정말 많이 헷갈려하거든요. 근데 이 지문이 너무 깔끔하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줬고, 그것을 문제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꼭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1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소개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지문이었다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품사는, 그리고 문장 성분은 이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일부러 보기 좋게 좀 문장을 좀 분류를, 구분을 좀 끊어봤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품사, 우리 구품사라고 하죠. 무슨 무슨 사로 끝나고요. 문장 성분은 무슨 무슨 어로 끝나는 이 라임. 이것만 가지고서는 사실 우리가 수능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도대체 이 품사가 뭐냐? 단어들을 묶어놓은 갈래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어도 단어인데 공통된 성질. 예를 들어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단어끼리 묶어놨다. 그럼 그거 동사지. 그치? 성질이나 상태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단어끼리 묶어놨다. 그럼 그건 형용사인 거예요. 이름을 붙여놨다. 그런 것끼리 묶어놨다. 그럼 그런 건 명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끼리 묶어서 얘는 명사야, 얘는 대명사다, 얘는 형용사다, 얘는 동사다. 이렇게 분류해 놓은 갈래를 품사라고 해요. 그에 비해서 문장 성분은요, 여러분, 단어 단어가 아니라, 즉, 단어 단어가 나무라면 문장 성분은 숲을 보셔야 돼요. 문장이라는 큰 훨씬 더더 넓은 범주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놓으실 수 있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 주어의 기능을 담당하느냐, 목적어의 역할을 담당하느냐, 서술하는 기능을 담당하느냐, 이렇게 문법적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를 뜻합니다. 이게 바로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개념 정리 반드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형사는요, 여러분, 일단 관형사라는 명칭을 볼게요. 이 관형사라는 명칭은 품사와 관련된 명칭일까요? 문장 성분과 관련된 명칭일까요? 품사랑 관련된 명칭이겠죠? 관형어는 뭘까요? 문장 성분과 관련된 명칭이에요. 오케이? 자, 관형사는 체언인 명사라던가 대명사 수사. 그렇지, 얘들아.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해? 체언이라고 해. 그런데 주로 관형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야. 이때 꾸며준다라는 것은 수식한다. 요렇게 볼수 있겠지? 그렇다면 관형어는 뭘까?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거든. 그래서 서로 문법 단위가 다릅니다. 맞아요. 왜요? 여기는 품사이고요. 얘는요,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품사와 문장 성분은 문법 단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관형사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대체 관형어가 뭐야? 라고 늘 헷갈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사나 관형어는 이름과 그 기능이 서로 유사해서 이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있죠. 관형사는 뭐다? 품사로서. 관형어는 문장 성분으로서 서로 뭐가 다르다. 문법 단위가 다르다. 제발 우리 꼭 정리를 하자, 얘들아. 이 문제 너무 좋다, 얘들아. 요거.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관형사가 뭐야? 관형사는 단어의 성질 자체가, 그렇게, 이 품사잖아. 공통된 단어들끼리 묶어놓은 갈래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 단어의 성질 자체가 체언의 수식이에요. 그쵸? 그리고 문장 성분으로서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관형사는 바로 관형어에 해당이 된다. 요렇게 볼수 있어요. 품사로서. 하지만 관형어라고 해서 관형어가 무조건 다 관형사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뭐냐? 관형어는 관형사가 관형어를 이룰 수도 있고, 각각 다른 것들이 관형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요 차이. 그래서 관형사 이외에도 플러스. 관형사 단독이 곧바로 관형어가 되기도 하지만, 맞아, 얘들아. 관형격 조사 뭐가 있어요? 의가 있죠. 자, 체현 플러스. 관형격조사 의가 결합했다면 이 부분 역시도 뭐로 잡을 수 있다.
관형 어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용언의 어간과 관형 사형 어미. 그렇지. 그래서 용언의 어간 플러스 무엇? 관형 사형 어미.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관형 사형 전성 어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용언을 마치 관형어 하는 역할처럼 꾸며주는 일시적인 역할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미예요.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던가 아니면 요런 거 있지. 체언 그 자체. 이것들이 모두 다 무엇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관형사는 품사로서. 관형어는 문장 성분으로서. 분명히 문법 성분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관형사는요, 문장에서 곧 관형어가 됩니다. 하지만 관형어라고 해서 무조건 관형사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 얘기인 거죠. 관형어로 될수 있는 것은 관형사도 관형어가 되고요.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얘를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것도 관형어가 되고,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어미, 관형사형전성어미가 붙어서 관형어를 만들어줄 수도 있으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체언 그 자체가 바로 관형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만 다 던져놓고 수습을 안 해줄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이 충실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가 문장을 보면, 헌 집이지만 나는 고향집이 정겹다라는 문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집을 볼게, 얘들아. 집은 집인데 이 집은 체언이잖니. 자,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어. 헌 집이래. 그럼 이때의 헌은 집을 꾸며주는 품사를 볼까, 얘들아. 품사는 그럼 뭐야?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 갈래를 바로 관형사지. 이때의 헌은 관형사예요. 특히 관형사는요, 특징은 무엇과 결합하지 않아요?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요. 여기 뒤에 헌, 그 다음에 한번 이 붙여볼까? 헌이 아니지. 헌을 집이지만 아니야. 이러한 조사 결합하지 않아요. 관형사는 그래서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어딜 가도 다 헌이라는 고정된 형태로만 쓰여요. 그래서 단어가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가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가 있을 때, 대표적으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의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요?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불변어. 따라서 이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고정된 형태, 즉 불변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헌이라는 형태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책인데 헌책, 구두는 구두인데 헌구두. 이렇게 무엇을 수식하는? 체언을 수식하는. 그래서 관형사는 언제나 체언을 꾸며주는 무엇으로만 쓰여요? 관형어로만 쓰여요. 그렇다면 얘는 볼게. 품사는 관형사이고, 자, 이제 문장 전체를 봐야 되잖아. 숲을 봐야 되지. 헌 집이지만 나는 고향집이 정겹다라는 이 문장 전체에서는 얘는 관형사이면서 동시에 문장 성분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관형어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품사는 관형사고 문장 성분은 관형어지. 그치? 요거. 그러면 고향 볼게. 나는 고향집이 정겹다. 어라, 요거 보자. 요거. 일단 여러분들은 요거는 잘 이해해요. 고향이라는 품사는 뭐야? 명사라는 건 바로 알지. 이름을 나타내니까. 그러면 얘의 문장 성분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몰라요. 자, 여기서 명사이지만 볼게.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이야? 고향집이잖아. 뒤에 오는 무엇을? 체연 집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죠. 문장 성분이라는 건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 기능, 성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얘들아, 집이라는 얘도 역시나 명사지. 체언과 체언이 나란히 올 경우에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니?
체언 자체로도 관용어로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고향은 품사는 명사지만 문장 성분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죠? 관용어가 되는 거예요. 체언 자체가 문장 성분이 관용어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체언이 나란히 올 경우에는 앞에 체언은 뒤에 체언을 꾸며주는, 그렇다면 이 앞에 체언이 뭐에 해당이 되고? 고향에 해당이 되고 뒤에 체언은 바로 집이지. 그래서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이야? 고향집. 그래서 같은 명사이지. 근데 여기서는 명사, 명사. 근데 이 고향의 문장 성분은 바로 뭐가 돼?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지. 얘가 관형어임을 너희들이 잡아낼 수 있니?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죠. 그 다음 이제 나 문장 볼게요. 할아버지의 집을 고쳐서 예쁜 집으로 만들었다. 요 문장을 보시면 할아버지 볼게. 할아버지라는 뭐가 있어? 체언이 있네. 체언 뒤에 지금 뭐가 붙었니 얘들아? 의라는 조사가 붙었는데 이 조사는 격조사야. 어떤 조사? 관형격 조사. 대표적인. 그러면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해서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야? 할아버지의 집이 되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요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형어로 쓰이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형사 단독이 관형어가 되고, 두 번째, 체언과 체언이 나란히 있을 때 앞 체언이 뒤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 이 앞에 체언이 관형어가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체언 뒤에 격조사가 붙게 되면 요 성분이 무엇이 된다? 관형어로 쓰이게 된다. 그 다음 예쁜을 보세요.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겠죠. 예쁜은 형용사예요. 자, 이 예쁜 집으로,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죠? 분명히 예쁜 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요. 얘의 품사와 얘의 문장 성분에 대해서. 되려 여러분들은 문장 성분은 관형어인 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이 관형어라고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도리어 이걸 모릅니다. 예의 품사가 뭐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관형사라고 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관형어이기 때문에 얘가 관형사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의 품사는 바로 뭐냐면 형용사예요. 나오잖아요. 예쁜은 형용사인데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용언의 어간에 무엇이 결합하는 거죠?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을 하여 무엇을 만들어내는 경우? 관형어를 만들어내는 경우이다. 우리가 흔히 용언이라 함은 동사와 무엇을 형용사를 합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용언이라고 하죠. 예쁘를 볼게 얘들아. 예쁘의 단어의 기본 형태는 뭐야? 다를 붙이면 되지. 예쁘다, 예쁘고, 예쁘지, 예쁘며, 그 다음 뭐야? 니은. 그치? 그러면 다고 지며 활용을 해요. 여기까지가 용언의 뭐가 되죠? 어간이죠. 이 어간 뒤에 뭐가 온 거예요? 이 니은이라는 바로 뭔가 온 거죠? 관형사형 어미가 온 거예요. 이때 용언의 어간의 예쁘에 지금 뭐가 온 거죠?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온 거죠. 그래서 무엇? 예쁜이라는 관형어가 만들어졌지만 애초에 예쁘다는 품사가 뭐죠 여러분? 형용사예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 얘는 품사는 형용사인데 관형사형 어미 자, 요 녀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의가 붙은 형태, 안 붙은 형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면 됩니다. 네, 이거 맥의 모음을 나타내줘요. 얘가 결합을 해서 무엇을? 집을 꾸미는 무엇으로? 관형어로 쓰인다. 그래서 요 녀석이 바로 무엇이 된다? 관형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관형어가 될 수 있는 부분 요런 내용들을 다 뭐 해주고 있어요? 얘기를 해줬죠. 첫째, 관형사 단독일 때. 둘째, 체언과 체언이 나란히 있을 때 앞에 체언이 관형어가 된다. 세 번째, 체언 뒤에 관형격조사 의가 붙는다. 네 번째, 용언의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을 때. 그러면서
하나를 더 추가해 주기를 살던 집, 구경하는 집 볼게. 살던 집이야. 그 다음에 구경하는 집이다. 그러면 봐봐 얘들아. 집은 집이야. 집은 집이야. 이거 뭐니? 체언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살던 집이에요. 구경하는 집입니다. 아하. 그러면 살던 역시 관형어고요. 그리고 구경하는도 역시 뭐가 돼요? 관형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살던을 봅니다. 살다, 살고, 살지, 살며. 그 다음 뭐야? 살던이거든. 그럼 이거 뭐야? 살, 여기가 용언의 어간이에요. 뒤에 다, 고, 지, 며, 던. 이게 바로 뭐라고? 옴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용언의 뭐가 될까? 어간이 되고 이 던이 바로 뭐가 돼? 관형사형 어미가 되어서 살던이 관형어가 되는 거야. 괜찮지? 구경하는도 볼게. 구경하다고지며는 자, 구경하까지가 바로 뭐야? 어간이야. 뭐의 용언? 용언의 어간이야. 다고 지면은 구경하면 구경하며 구경하고 구경하다 구경하는 이게 바로 그럼 뭐가 되죠? 관형사형 어미. 그래서 구경하는이 바로 뭐가 되죠? 관형어. 이처럼 동사의 어간에 앞서서 형용사의 어간이죠. 지금 이 어간 예쁘는 형용사의 어간을 얘기를 해준 거고 이번엔 동사의 어간 살다 구경하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해서 관형어로 쓰인다. 왜 형용사도 동사도 각각 보여줬을까요? 형용사와 동사를 바로 합해서 무엇이라고 하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형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지문이었다. 자, 그러면 11번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풀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1. 관형사는 그 형태가 변하잖아요. 헌구두, 헌책, 헌방, 어딜 가든 헌이라는 관형사 형태 자체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적절한 설명이 되죠. 동시에 관형사도 관형어도 모두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 관형어는 항상 관형사를 통해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관형사를 통해 실현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언 단독일 수도 있죠. 세 번째 체언의 관형격 조사의가 붙을 수 있죠. 네 번째 용언의 어간의 관형사의 어미가 붙을 수 있어요. 따라서 3번도 적절하죠. 여기 봐봐 얘들아. 두 명사가 나란히 올 때야. 우리 예문에서도 지금 보여줬죠. 앞에 어떤 예문이 나왔었죠. 고향 집이 정겹다. 그러면 두 명사가 나란히 왔어. 그치? 그럼 얘는 명사야. 품사.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명사네. 그치? 자, 그럴 때 이 앞에 명사는 얘들아 잘 봐. 앞 명사가 관형사가 될 수 있니? 아니야. 명사는 명사일 뿐이야. 앞에 명사는 관형사가 아니라 관형 어가 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관형사가 아니라 문장 성분으로서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더라도 관형사가 될 수 없어요. 맞아요. 예쁘를 보세요. 예쁘의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을 했죠. 그러면 관형어는 될 수 있으나 예쁘다 자체가 관형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따라서 1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2번을 보시면